않나? 효진이 자요. 얘도 자. 아우, 얼마나 우는지. 어? 엄마 없다고 얼마나 우는지. 왜? 엄마 없다고. 엄마? 응. 성원이 엄마? 없다고. 이틀 동안 휴가 갔어요. 그래? 예. 네. 저 혼자 봐요. 넌 일은? 아, 일? 어. 이게 일이에요. 이거 하면서 촬영도 하고 이런 거예요. 애 보는 거. 어? 네. 정원이 이틀 동안 휴가 보내주고 나 혼자 둘 같이 보는 거 일이에요. 어제부터 혼자 두 명 다 보고 있어요. 오늘까지? 네, 오늘 내일 아침까지. 세상에 별일을 다 하죠. 서원아. 아니, 얘 서준이가 너무 울어가지고 서원이를 봐줄 수가 없어. 뒤집을 거야. 쟤 나보고 얼마나. 아유. 무겁죠? 아이고, 씨. 진짜 뜬거리 없더니. 어제 쟀는데 9kg예요. 돌려보세요, 우리가. 응? 팔, 어깨를 거기를 빠졌고, 예, 예. 웃어? 웃어. 야, 이성은 너 앞으로 살 길을 아는구나, 니가. 웃어? 100일 된 후에 처음으로 아이들이 외출을 이제 아버님 어머님 댁으로 했어요. 근데 100일 때 딱 가니까 애들이 빵긋빵긋 웃거든. 크게 웃으시더라고. 와, 이렇게. 난 처음 본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크게 웃는 모습을. 근데 그 다음날 이제 전화 오셔서 짧게 어제 행복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고 딱 끊으시더라고. 이 새끼 봐. 정확한 모습. 야, 이성아, 네가 살 길을 아는데? 그래. 좀 전까지 울었는데. 그래. 아빠 조심해요. 그러다 개워요. 아빠 어? 오세요. 그러다 개워. 좀 개울 수 있다고 조심하세요. 개우면 안 되지. 웃어야지. 웃어? 웃어? 쳐다봐. 아버지, 저랑 좀 오늘 한 명 애 좀 보시죠. 어? 못보지. 네? 못보지. 아버지, 걔를 바닥에 놔봐봐. 살짝, 살짝. 눕히노라고? 눕혀놔봐봐. 그렇게 눕혀놔봐. 좋대. 제가 어떻게 혼자 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어? 내가 어떻게 혼자 보는지 보여드릴게요. 아버지는 아마 기가 막히. 자. 내가 먼저 이걸로 안아요, 아버지. 어때요, 아버지? 어때요? 끝이네. 응? 끝이요. 이거 사랑을 안 해주면 끝이요. 이거 얼마나 사랑을 못 했는지 몰라, 아버지. 아유, 어디 갔다 온 거야. 일하는 아줌마가 있나? 없다니까, 나 혼자 본다니까? 뭐 어떻게 봐? 아까처럼 보는 거야. 아니, 나 혼자 다 본다니까? 저 아버지, 애들 목욕도 제가 혼자 다 시켜요. 그건 그 나랑 안 닮아서 다행이다. 네? 나랑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 나 기지도 안 닮아서. 안아준 적은 있죠? 안아서 없는 거. 아, 그래요? 안아준 적도 없다면서. 보기만 한다? 보기만 했을 때, 보기만 했을 때 건드리지 않았대.
너무 아끼셔가지고. 이놈은 술값을 엄청 썼지. 아버지는 일단 마도로 쓰셨어요. 제가 아버님이 2년 만에 돌아오신 걸 기억을 해요. 10살 때 마중을 나갔는데 아버지가 딱 출국 그 현관에서 나오시는데 제가 막 뛰어갔어요. 안기려고. 저희 아버지가 악수하셨어요. 저도 그때 그 무한함이라 하면 저는 저희 아버지랑은 정반대로 스킨십도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서원아, 이러고 있는 거 한두 번도 아니니까 좋지? 응? 아유, 형은 형이야. 형은 형이야? 응? 이렇게 기특하게 이렇게 아빠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응? 아버지, 12시에 출발하세요? 어? 12시에. 뭐? 출발하시라고. 어디로? 집으로 가셔야지 이제 뭐. 방학들은? 내가 봐요. 돌을? 예.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 우유 먹이고 하나 나처럼 이렇게. 엄마가 여기서 나를 된다 좀 여기 있으면 엄마가 여기 있으면 되잖아. 아니 이게 조건이 있어. 조건. 어? 조건이 있다고. 왜? 아버지까지야. 아버지만 볼 수 있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감사. 잘? 됐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안녕. 수고하세요. 아버지도 저희 삼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딱 태어나는 순간과 이제 좀 지나고 나서 모든 거를 조금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많이 희생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게 이제 가장 많이 바뀐 점이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